상속주택 입주 노하우는 아 이거 말해도 되나?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주택에 입주한 지 8개월 된 병아리 입주민 이가은입니다. 오늘 제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 16평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. 부모님이랑 독립하고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니까 나만의 부엌이 생겼어요. 그래서 요리도 처음 시작해보고 이것저것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랑 살 때보다 제가 더 잘해 먹기도 합니다. 행복주택에서는 가스레인지랑 미니 냉장고, 부엌 자체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. 행복주택 16평에 베란다가 있어서 빨래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.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어서 날씨 좋을 때 빨래를 베란다에 널어놓으면 바짝바짝 잘 말라서 힐링하는 느낌? 세탁도 어떻게 보면 제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. 행복주택에는 코인 세탁방이 있어서 큰 이불 빨래나 아니면 빨래가 귀찮을 때는 코인 세탁방도 가끔씩 이용하고 있습니다.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고요. 상가에 편의점도 있어서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. 독립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삿짐도 같이 날라주시고 할 텐데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고 가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혼자 원룸에 자취를 하기가 조금 무서웠었는데요. 행복주택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도 많고 노인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가족 단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고 또 경비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. 원래 살던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2시간씩 걸렸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. 오히려 버스비가 집값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. 행복주택은 월세랑 관리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버스비보다 훨씬 더 저렴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행복주택은 집주인이 따로 없고 국가에서 집을 빌려주는 거라서 눈치 볼 일이 많이 없어요. 집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을 때 원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국가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. 네,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이 행복주택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소득 근거지 덕분에 1순위 입주자였습니다. 행복주택 입주 노하우는 아 이거 말해도 되나? 자신한테 알맞은 공고가 올라오는지 시시때때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확인하는 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좀 저만의 꿀팁인데요. 행복주택 1순위 기준이 대부분 소득 근거지예요. 그래서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근처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.
신부주택 월세가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.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은 월급의 30% 정도가 매달 월세와 관리비로 빠져나가는데 저는 월세는 6만 원 정도고 관리비는 여름에 3만 원, 겨울에 난방 펑펑 틀어도 5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훨씬 줄었고 월급의 3% 정도가 월세 관리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.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. 저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이 뭐였는지도 행복주택에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행복주택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. 지금까지 행복주택 찐 리뷰어 이가은이었습니다. 저에게 집이란 내 삶의 반올림?